소월의 시 진달래꽃 모르는 분 안 계시죠? 우리 민족의 이별과 한해 정서를 진달래꽃만큼 잘 표현한 시도 없다고들 합니다만 김소월의 시들은 어떤 시인의 시보다 많이 노래로 불려집니다. 가곡뿐만이 아니라 가요로도 널리 불리는 소월의 시가 많죠. 부모, 개여울, 엄마야 누나야, 산유화, 못 잊어 정말 수없이 많습니다. 진달래꽃만 해도 이 시를 갖고 만든 가곡이 10곡이 넘는다죠. 2003년에는 가요로도 만들어졌는데 마야가 부른 진달래꽃 노래방에서 힘차게들 부르시죠. 자, 이 시간과 다음 주 이렇게 두 차례 걸쳐서 진달래꽃을 비롯한 김소월의 시와 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CBS 전 사장이셨죠.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이정식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김소월은 1902년에 나서 1934년에 사망했습니다. 불과 32살에 세상을 떠난 시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대시 역사에 가장 큰 족적을 남긴 시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진달래꽃을 비롯해서 유명한 시들이 모두 그 20살 전후에 지은 시라면서요? 예. 김소월은 이제 본명이 김정식. 이름이 똑같네요. 우연히 조합했습니다. 한자도 같습니다. 네. 32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은 그보다는 일제하에서의 핍박과 좌절 때문에 세상을 등진 것이 아니냐 이러한 또 분석이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에 대한 얘기는 또 후회하고요. 이 천재 시인이 정말 안타깝게 일찍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시들 그런 것들이 전부 그 김소월이 20살 전후에 지은 것들입니다. 예. 생각할수록 아주 놀라울 대단한데요.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 진달래꽃 같은 것은 예. 19살, 만 19살 때 작품입니다. 예.
진달래꽃 이 시는 여성의 입장에서 쓴 시처럼 보인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소설의 대표시라고 해도 되겠죠? 예, 그렇게 볼수 있죠. 예. 그 소울이 자기 생전에 낸 유일한 시집의 이름도 진달래꽃으로 했고, 또 진달래꽃은 또 한국의 아주 상징적인 꽃이 아닙니까? 그 소울은 민요조의 시를 많이 썼는데 네. 어느 나라나 그 대체로 여성적인 것이 많습니다. 민요는 네. 여성적인 한이라든지 이별, 기다림 뭐 그런 것이 주를 이룹니다. 또이 진달래꽃 내용을 보면은 그한 여성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면서 쓴시 같이 보이죠?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고이 보내드릴 뿐만 아니라 가시는 길에 영변 약산에 진달래까지 꽃까지 한아름 따다가 가는 길에 뿌려드리겠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이건 참뭐 대단한 그 높은 경지인데 왜 이런 시가 나왔을까? 이저 어려서부터 예. 김소호를 이렇게 키우다시피 한 숙모가 있습니다. 네네. 남한에서 돌아가셨는데 예. 그분이 69년도에 그 내가 기른 김소호라는 책을 쓰신 게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게 이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네네. 그분이 어려서부터 시집 예. 와서부터 소월이 네살때 시집 와서 이렇게 쭉 얘기를 잘해서 소월이한테 어려서부터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부모 이상으로 가깝게 지냈답니다. 그분 얘기 들으니까 예. 진달래꽃이 어떻게 쓰게 쓰여지게 됐느냐는 그런 얘기를 써놨더군요. 아. 그래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예. 김소월한테 외삼촌, 예. 경삼이라는 이름의 외삼촌이 있었는데 옛날에는 뭐 어려서 장가 들어갔으니까 예. 9살 때 7살 연상 처녀에게 장가를 갔는데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일본 유학을 갔었답니다. 그 네. 일본 가서 3, 4년 공부를 하는 동안에 부인이 남편도 없는 시집에서 밤낮 없이 농사 짓고 배를 짜서 학비를 저 일본으로 보내줬대요. 그래서 그 남편이 금이 환향할 날만을 이제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네. 예. 그런 세월이 이제 시집 와서 남편이 학교 다니고 또 일본 유학까지 가고 뭐 15, 16년 이렇게 세월이 지났는데 그 가진 고생을 하다 보니까 뭐 색시는 얼굴도 껑끗하고 또 주름도 또 쭈글쭈글 생기기 시작했는데 그래도 남편 올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이제 마침내 귀국해서 신유주에 있는 뭐 고등학교 지금 고보죠. 예. 과거에는 교사로 취직이 되었답니다. 네. 그래서 부인이 남편이 부인은 이제 남편이 신의주로 오라는 그런 기별이 있을 것으로 알고 예. 오늘 올까 내일 올까 이렇게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데 예. 들려오는 소문이 예. 젊은 여인하고 살림을 차렸다는 거예요. 어허. 신의주에서. 예. 그래서 소울 어머니가 기가 막혀서 동생이 그럴 리가 있겠느냐. 네. 그래서 소문도 확인할 겸 신의주로 갔습니다. 네. 가보니까 소문이 사실이었어요. 사실이었군요. 그래서 누나가 그 소월의 어머니죠. 그 조강지철 버리면 못 쓴다. 이렇게 간곡히 타일렀는데 동생은 그런 말씀 하시려거든 내 집에 다시는 오지 마세요. 라면서 아주 완강히 듣지 않았습니다. 그 소월의 어머니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파서 그 남의 집에서 그날 밤그 하룻밤을 지새고 왔는데 차마 그 올케한테 그런 그 얘기를 할 얘기를 수가 없어서 그렇죠. 뭐 말을 못했는데 뭐 눈치를 뻔히 알수 있지 않습니까? 신우의 올케가 그저 두 손을 마주잡고 울기만 했답니다. 그렇게 외삼촌이 본부인을 헌신짝같이 버렸지만은 본부인은 원망도 하지 않고 잠잠하게 시집에서 전과 다름없이 며느리의 도리를 다 하면서 남편이 돌아서기만 기다렸답니다. 그런 원망도 미움도 모르고 진정으로 남편을 사랑하는 부인의 마음이 너무나 고와서 소홀히 그걸 가지고 소월이 이제 그 얘기를 예, 아니까. 소홀이 시를 한편 썼는데 아. 그게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에는 진달래꽃이었답니다. 그랬군요. 시간이 벌써 다 돼서 이 이야기, 김소월의 이야기는 예고해드린 대로 다음 주까지 해서 더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일단 오늘 시간 마무리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 남편 본부인을 버린 건 남편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이 못된 사람. 그저 본부인 버린 후에 1년이 못 돼서 죽고 말았다 이렇게 숙모 책에 나와 있더군요. 세상에. 예, 그 소월은 참 한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버지가 두살 예. 때 저기 저 일본인 그 철도 노동자들한테 길에 가다가 맞아서 음식을 말에 싣고 갔는데 예. 외갓집에 가느라고 네. 그 철도 노동자들이
그 음식을 뺏어 먹으려고 예. 뭐 하는데 서로 이렇게 맞서다가 예. 맞아서 정신이상이 됐어요. 세상에. 그래서 평생을 정신이상으로 살아서 아버지 사랑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일본인들한테 아버지가 피인이 된 것이 서울의 가장 큰 한이고 네. 또 그 뒤엔 또 1910년에 나라를 뺏기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 나라를 뺏긴 사람이 또 가장 큰 한이고 아. 그런 한이 예. 그를 내성적으로 만들었고 또 여성적인 작품들을 네네. 쓰게 한 이유가 되었다. 예. 이렇게들 말하고 있죠. 그래서 또 젊은 나이에 빨리 또 세상을 뜨게 된 원인도 됐겠고 예. 그런 생각도 드는 거죠. 자, 시인과 노래 이정식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인데 오늘 김소월의 진달래꽃 다뤄봤습니다. CBS 전 사장이셨던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이정식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